수많은 친구들이 지금 몸속에 이렇게 잡아먹혀 있는 모습? 아니, 뭐야.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거북이원들, 앞에 보이는 캣냅을 제압하기 위해 오, 영상에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오, 좋아요가 눌렸다. 오케이, 캣냅. 오. 어? 아니, 뭐야? 와우! 아야, 아니, 뭐야? 어? 여기에 캣냅의 얼굴 사진이 있고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들어가세요? 오늘은 이 앞에 보이는 수많은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3 괴물들의 몸속에 들어가는 컨텐츠인 건가?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먼저, 오케이, 여기 앞에 보이는 스마일링 크리터스, 베어그의 몸속으로 먼저 좀 들어가 볼까나? 오케이, 좋아. 이렇게, 베어허그. 그냥 베어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기에는, 베어그의 크기가 작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오케이. 베어그의 크기를, 크게 키운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헉, 좋아. 오. 이 정도 크기의 베어그를 하면은, 오케이,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좋았어. 오, 아! 이렇게, 오. 몸속으로 들어와 보면은, 어? 아니, 뭐야. 여기가 지금 팔이랑 연결된 부분인 것 같고, 이게 지퍼, 그리고 이게 다리인 건가? 오케이, 바비 베어그의 몸속에는, 오, 그렇게 이상한 게 발견되진 않네. 오케이, 좋았어. 그럼 다시 밖으로, 와우,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데 성공. 그러면은 다음. 그럼 다음은 한번 호피 홉스 코치, 이렇게. 오케이. 호피 홉스 코치의 몸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좋았어. 사이즈를 늘린 다음에, 오, 호피 홉스 코치의 몸속으로, 좋았어.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 호피 홉스 코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퍼가 있고, 여기에, 뭐야, 약간 상처, 상처 같은 게 있는 모습, 그리고 뭐 별다른 게 발견되진 않네. 좋았어. 그럼 밖으로, 아야야야야. 조금 전에 본 상처가 여기, 여기 상처인 건가?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오케이, 다음은, 파피 플레이 타임의 나이트메어 허기. 오케이, 허기 친구도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이즈를 조금 키운 다음에, 어? 좋았어, 한번 들어가 보자고. 오케이, 이게 지금, 허기의 머리인 것 같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니, 이거는 다리인 건가? 그리고 약간, 허기허기의 몸속은 좀 좁은 것 같네. 오케이, 그럼 밖으로, 아야. 좋았어. 그러면은 다음은, 여기 보이는 캣냅. 캣냅의 몸속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좋았어. 캣냅도 이렇게, 스마일링 크리터스 인형 버전이니까 크기를 조금 키운 다음에, 오케이, 들어가면은, 오, 아우. 이런 식으로, 다른 스마일링 크리터스 친구와 마찬가지로, 지퍼와 상처가 보이는 모습. 오케이, 뭐, 특이한 점은 크게 발견되지 않았어. 오케이, 좋았어. 그럼 밖으로, 아우. 지금까지, 오케이, 스마일링 크리터스 친구들은 거의 다 몸속이 비슷한 것 같고, 다음은 도그데이. 여기 보이는 도그데이의 몸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좋았어. 도그데이도, 몸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크기를 조금 키운 다음에, 좋았어. 오, 이 정도 크기면 되겠지? 한번 들어가 보자고! 오, 아니, 뭐야. 어? 도그데이의 몸속으로 들어왔는데, 오케이. 약간 스마일링 크리토스의 몸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여기에는 이렇게 상처, 깨매진 자국이 보이고, 지퍼가 있고, 그리고 뭐야. 아니, 도그데이가 편식하지 않고 채소까지 많이 먹었나? 이렇게 아주 많은 채소, 잔디가 많이 보이는 모습. 오케이, 좋았어. 그럼 밖으로! 좋았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 오케이. 딜라이트 선생님의 몸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좋았어, 좋았어. 오, 이렇게 선생님도 크기를 키운 다음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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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점프 스퀘어 공격을 아, 당하는 거지. 아, 어? 아니 뭐야? 어, 여기는 지금 딜라이트 선생님의 오 입속, 어, 입속인 것 같고. 어, 이렇게 지금 혓바닥이랑 목젖 그리고 눈이 보이는 모습. 어, 뭐야, 뭐야, 뭐야. 그러면 안으로 더 들어가면은 어? 아니 뭐야? 딜라이트 선생님 몸이 제대로 없는 거야? 아니 이거는 지금 몸속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어, 이렇게 다리만 제대로 있어. 어, 뭐야 뭐야. 지금까지 들어왔던 괴물 친구들의 몸속에서 가장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어, 좋았어. 그러면은 다시 밖으로. 오, 아우. 좋았어. 그러면은 오케이. 피키피기. 어, 피키피기의 몸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어, 좋았어, 좋았어. 피키피기를 이렇게 오 크게 키운 다음에 어, 들어가면은 오, 아. 그럼 이런 식으로 어, 피키피기는 오, 상처가 다른 스마일링 크레타스 친구들과 다르게 이렇게 두 개. 오, 두 군데 있는 모습이네. 원래는 다른 친구들은 하나로 이렇게 크게 그어진 모습이었는데 말이야. 오케이, 좋았어. 그럼 밖으로. 오, 아야야야야야야. 좋았어. 다음은 어우, 부바 부바펀트. 오케이. 부바펀트 친구도 이렇게 크기를 키운 다음에 좋아 좋아 좋아. 한번 몸속으로 들어가 보자고. 오, 아니 이렇게 커지니까 진짜 코끼리 크기 같은데? 좋았어. 오, 아, 어, 이렇게 몸속에 들어오니까 오, 아니 부바펀드 친구는 어,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그럼 여기 인형이 찢어지면서 생긴 상처 손 부분이 조금 깔끔한 느낌. 오, 부바펀드 친구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상처는 없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오, 여기도? 오, 여기도? 어? 아니 뭐야 뭐야. 그런데 어, 부하펀트, 부하펀트도 채소를 많이 먹었나 본데? 오케이, 그러면은 밖으로. 아우, 아우. 그래서 다음은 어, 여기 보이는 캣넵. 어, 캣넵의 몸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좋았어. 캣넵도 크기를 완전 많이 키우는 거야. 오, 이 정도 크기의 엄청난 캣넵이라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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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어? 몸속에 한번 들어가면은 아, 오, 아니 뭐야 뭐야. 어, 여기는 지금 캣넵의 오, 입속, 어, 입속인 것 같은데. 오케이, 눈이 이렇게 보이고. 어, 그런데 눈동자, 어, 눈동자는 안 보이는데. 오케이, 여기로 이렇게 오,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오케이 오케이. 오, 여기는 지금 꼬리 부분인 것 같고. 어, 여기는 다리. 어, 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여기는 배 부분. 오케이, 배에 이렇게 지퍼. 스마일링 크레터스 마찬가지로 지퍼가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꿰매진 자국들. 어우, 캣넵 역시 어우, 원래 인형 친구라 그런지 이런 식으로 되게 꿰매진 실밥들이 많이 있네. 좋았어. 그럼 다시 밖으로. 아우, 와우. 좋았어. 그러면은 어우, 좋았어. 다음은 일반 도구데이. 오케이. 아니 뭐야 뭐야. 도구데이도 오케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다른 스마일링 크리터스 친구들처럼 어우, 커다란 상처가 있는 모습. 오케이, 좋았어. 어, 다음은 어우, 여기 보이는 치킨. 오케이, 치킨의 몸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좋았어. 거대와. 오, 오케이. 치킨은 뭐야 뭐야. 아니 어, 배에는 상처가 없고 이렇게 팔 다리 부분에 상처가 있는 모습. 오케이, 키킨치킨은 다른 스마일링 크리터스 친구들이랑 상처가 조금 다르네. 오케이, 좋았어. 그럼 밖으로. 아우, 오, 아, 좋았어. 그러면은 어, 크래프티콘. 오, 이렇게 크래프티콘의 몸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오, 크기를 키우고. 좋았어. 와우. 어, 아니 크래프티콘은 오, 상처가 굉장히 빨간 걸 봐서 많이 아파 보이는데. 어, 그리고 지퍼는 이런 식으로 민트 색깔 지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뭐 딱히 별다른 점은 발견되지 않았어. 좋아, 그럼 밖으로. 아, 오, 좋았어. 그러면은 대망의 오, 환각 상태 캣넵. 허, 환각 상태 캣넵을 이렇게 불러와서 어, 크기를 키워주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크기를 키운 다음에 점프 스퀘어 공격. 오케이. 오,
아오! 오! 아니 뭐야 요 여기는? 오 설마 캣냅? 조금 전에 본 환각 캣냅의 몸속인 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오케이 여기는 입속인 것 같고 오 여기 아래 아래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질 준비하고 떨어져 보자고 좋았어? 아우 아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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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야 아니 이거는 햄버거 오케이 일단 여기 보이는 햄버거 위로 올라가자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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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캣냅의 몸속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이거는 뼈다귀 오케이 뼈다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햄버거랑 고기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반반을 치워내 보안관 토드스터 아니 토드스터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설마 캣냅이 이런 괴물 친구들도 잡아먹은 건가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아니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뭐야 어디서 많이 본 비주얼인데? 나와봐 나와봐 오케이 오케이 가서 보면은 아니 설마 이 모습은 허기허기? 허기허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친구지? 그리고 이 친구는 아니 캡틴 피들 캡틴 피들도 캣냅의 몸속에 있는 모습 뭐야 아니 도대체 캣냅이 얼마나 많은 괴물 친구들을 잡아먹은 거지? 좋았어 그러면은 한번 나는 거북이니까 이렇게 이쪽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 좋아 아니 저기에는 또 알파벨로의 C랑 B 그리고 A랑 베이비 오펠라버드 남납 그리고 미니조시까지 수많은 친구들이 지금 몸속에 이렇게 잡아먹혀 있는 모습? 아니 뭐야 도대체 얼마나 많은 괴물들을 잡아먹은 거냐고 캣냅?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강력한 괴물 친구들이 그냥 잡아먹혔을 리 없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은 오케이 여기에는 뭐 별 다를 건 없는 것 같고 좋았어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해 이게 정말 캣냅의 몸속 캣냅의 몸속이 맞을까? 그래 설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몸속이 캣냅의 진짜 몸속이 아닌 환각 환각인 거 아니야? 오케이 좋았어 그러고 보니까 환각 캣냅이니까 충분히 내가 지금 환각을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겠어 그렇다면은 오케이 여기 버거 위로 올라가서 탈출하기 위해서 좋았어 이렇게 폭탄을 소환한 다음에 폭탄을 터뜨리는 거야 좋았어 좋아 이렇게 폭탄을 몸속에서 터뜨리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환각이든 아니면은 진짜 몸속이든 어떻게든 일단 탈출할 수 있겠지?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오케이 미사일 발사 아우 좋았어 뭐야 나 지금 캣냅의 환각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한 건가? 이렇게 미사일을 터뜨리니까 환각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진짜 캣냅의 몸속? 오케이 그러면 그렇지 괴물들이 그렇게 잡아먹혔을 리 없다고 이렇게 캣냅의 몸속에 들어오니까 뭐야 완전 뼈다귀 그냥 뼈다귀 안에 들어온 것 같네 좋아 이렇게 꼬리 다리 몸통까지 완전 다 뼈로 이루어져서 딱딱할 것 같은 느낌 좋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환각 캣냅의 몸속까지 살펴봤으니까 밖으로 탈출 좋았어 그럼 오늘 이렇게 팝피플 레이타임 챕터 3 괴물들의 몸속에서 비밀들을 알아내는데 성공 그럼 꼬부기원들
이번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